다진 고기를 듬뿍 와. 넣어 씹는 식감이 남다르다는 김치전. 아 이게 이제 고기 김치전. 김치전은 자, 여러분 보십시오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스테디셀러예요. 여기 김치전 안 시키면 뭐 시키겠어요? 먹어볼게요. 와. 스테디셀러라는 말이 무섭게 술술 들어가는데요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? 예, 배고프잖아요. 허기가 배고프죠. 맞아요. 아 기분 좋아. 이 기분을 혼자 만끽할 순 없겠죠? 실례합니다. 아, 저 다름이 아니고 네, 결혼 축하합니다. 옆 테이블과 합석도 했습니다. 혹시 여기 오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? 휴가 하고 이제 회사 퇴근하고 집 앞에서 맛있는 거 먹자. 오늘 샀다가 보니까 또 여기가 괜찮다 그래. 두 분은 그럼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? 저희도 거의 한 1년 따지면 서울 안에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봐지기 힘들더라고요. 맞아요.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 만큼 퇴근 후에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손님들.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 한 잔에 우정도 같이 익어갑니다. 때마침 세 번째 메뉴도 테이블 위로 안차! 달달한 매운맛이 더블! 여기에 사장님만의 비법도 들어가는데요. 청양고추 청이에요. 매운맛과 단맛을 같이 혼합시킨 거예요.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빨간 맛의 유혹. 오징어의 쫄깃함과 양념의 매콤함이 맛의 원투펀치를 날립니다. 오, 매콤한 게 너무 좋은데? 오징어의 콩나물. 이 맛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? 면치기 하듯 아삭한 콩나물도 먹어주는데요. 약간 알싸하면서 살짝 땀 살짝 나는 그런 느낌. 고맙습니다. 와, 야 이거는 정말 맛있겠다. 이때 필요한 건 매콤함을 중화시켜줄 맛의 소방수. 바삭함 두 배. 치즈 가득 품은 감자채전을 입안 가득 품으면 매운맛과도 이별이랍니다. 오늘 유독 맛있게 이것 딱 먹는 순간 매운 기가 싹 사라져. 왼손으론 매운 오징어 콩나물 무침, 오른손으론 치즈 감자채전을 연이어 입장해주면 퍼펙트! 매운 게 싹 사라져. 오늘 하루 치열하게 보냈다면 구수한 누룩향으로 위로해보는 건 어떨까요? 퇴근 후엔 막걸리 한 잔.